직감상 그래. 3, 2, 1. 오케이, 스타트. 됐나?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하하. 손 흔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시작했죠?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립시다. 둘, 셋, 플러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P1 하모입니다. 박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좀 보여주세요. 어제 저희 그 어제 브이라이브를 이제 형 팀이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 이제. 맞아요. 형 팀즈가 먼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오늘 이제 20일인가요? 20일 동생즈가 브이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개인 소개부터 좀 간단히 해볼까요? 개인 소개요? 작년 뭐 거쳐가는 이렇게 하는데 거쳐가는 그런 걸로. 오케이. 맞습니다. 네. 뭐 이쪽부터. 네. 알겠습니다. 뭐라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피아노 어머니 종섭입니다. 오늘은 생머리로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피아노 어머니 인탁입니다. 19살입니다. 이제 19살이에요. 2021년 19살 인탁입니다. 네, 이제 소울이. 안녕하세요, 피아노 어머니의 소울입니다. 오케이. 나몽. 좋습니다. 좀 먹어야 돼, 이거. 좀 먹어.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0305 막내들이 찾아왔어요. 막내즈. 맞아요, 막내즈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Q&A와 함께. 맞아요. 오늘은 Q&A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물론 궁금한 걸 많이 알려드렸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실 여러분들을. 네, 진짜 예. 쓸데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오늘 뭘 먹었냐, 막 오늘 뭐 몇 시에 씻었냐. 맞아요, 맞아요. 몇 시에 일어났냐, 다 좋습니다. 진짜 정말 사소한 질문까지. 오늘 패션 컨셉이 무엇입니까? 오늘 패션 컨셉 뭐죠? 패골 간지, 패골 반지. 아니요, 다 같이 했잖아요. 다 같이 약간 무드가 오늘 살짝 어떤 느낌이에요? 형들은 살짝 가디건에 약간 니트에 따뜻한 느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막내는 무슨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이죠? 해골 반지 느낌 말고요. 해골 반지인가요?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 네. 저희는 알죠. 친구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맞아요. 되게 친구가 9명이나 있거든요. 저희 친구 아니에요. 오늘은 살짝 큐티 동생 느낌. 약간 심플한 룩이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화이트에 청바지. 네. 열심히 하시네요. 화이트에 청바지. 맞아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참 깜찍해요, 반지가. 손이 차네요. 원래 저 차가워요. 네, 손이 살짝 차네요. 전 손이 따뜻합니다. 어? 뭐야? 안 차가운데? 내가 더 차가운 것 같은데? 아니, 넌 따뜻해. 온기가 있으시네요, 종섭 씨는? 예, 전 온기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나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면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네,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생각이 안 나요. 아, 먹는 거 잘 본 적 없는 것 같았어, 우리. 아, 그 가끔 형들이 사면은 먹으려고 해요. 그거 좋아하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긴. 아, 그거 맞아요. 핫다즈. 아, 핫다즈. 맞아요. 맞아요. 소울이가 맨날 그거 사고 한 입만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버려. 아시죠? 플렉스. 보면 절대 다 안 먹어요. 사놓고 절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가격인데. 숙제 안 하고 오빠들 얼굴만 볼래. 좋습니다. 숙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숙제요? 네. 숙제를 좋아하시나요? 숙제 이게 무슨 질문이죠? 숙제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숙제는 안 좋아하는. 숙제 좋아하나요? 아니죠. 숙제를 왜 좋아해요? 숙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맞아. 저희가 추첨을 통해 그분에게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뭐야? 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애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뭐 먹었지? 뭐 드셨죠? 아, 저요? 뭐 먹었어? 안 먹었어요. 어?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아, 맞아. 뭐죠? 왜 안 드셨죠?
뭐죠? 왜 그럴까요? 배 안 고파요? 배고파요. 이따 먹는 걸로. 네, 빌라를 끝나 먹는 걸로. 저는 태호 형이랑 짜장면을 먹었어요. 네, 저는 지웅 형이랑 국밥 먹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아까 국밥은 국밥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드실 거죠, 저녁? 근데 우리 왜 존댓말 하는 거야? 모르겠어, 사실. 오케이, 그럼 반말로. 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아, 그러면 짜장면 먹을게요. 짜장면? 아, 열려있으면 먹을게요. 오케이, 짜장면 먹는 걸로. 요새 늦게까지 여는 음식점들이 민초 다 알려줘. 민초 I love. 저희 진짜 민초 좋아해요. 민초를 좋아하는 친구가 종섭이밖에 없어요. 네. 저 좋아하는 근데요. 어? 진짜? 너 왜 근데 한 번도 말 안 했어? 그냥 형들 다 저 안 좋아하니까 형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럼 종섭이랑 이제 같이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여섯 명 중에 민초 파는 두 명밖에 없는 걸로. 아 근데 있으면 먹잖아요. 저요? 근데 다시 먹어보니까 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번에 그 쿠키가 있었는데 민트 초코맛 쿠키가 이걸 보면서 숙제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숙제는 그래도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오늘의 TMI 뭐 있을까? TMI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없고요. 소울이 TMI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정말 쓸데없는 건데. 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네.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끊어졌어요. 어? 아니 이게 서가지고 이렇게 드라이기 이렇게 하는데 네. 계속 끊어진 머리가 이렇게 계속 무슨 비처럼 내리더라고요. 저 종섭이 머리 색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색깔이 약간 어두운.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완전. 그런데 빨간색이네 또. 오늘 머리가 너무 많이 끌어졌어. 완전 빨갛게 나온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염색이 너무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 다음 앨범 컨셉 때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머리 색깔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머리 색깔 바꾸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어떨 것 같아? 형 머리 색깔 바꾸면? 형 약간 어두운 색깔 계열 있잖아. 어두운 색깔 계열? 계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어두운 빨간색이나 약간 남색 약간 이런 계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버건디.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쪽. 소울이는 염색하고 싶어? 그지 머리를 아프게 해서 염색해야 되나 싶어요. 안돼. 그쵸.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염색을 많이 해본 결과로서 탈색을 안 하면 안 아파요. 염색만 하면 아프진 않아요. 그쵸. 염색만 하면 아프진 않은데 탈색이 아픈 거죠. 저도 지금 염색 한 다 합치면은 50번 넘게 했을 텐데 염색은 진짜 안 아파요. 염색은 진짜 안 아픈데 아 보라색이 염색 탈색 하면은 조금 따가워요. 네. 좀 따가운 건 있어요. 염색 아픈 것 같아요. 파란색 좋대요, 형. 파란색? 파란색. 맞아요, 파란색. 여러분 저 사실 갈색도 했었어요. 살짝 종섭이 머리 색깔보다 조금 연하게 했었는데 맞아, 맞아. 저 영화 찍을 때 머리 갈색이었어요. 맞아. 빨간색 한번 했었잖아. 그쵸, 빨간색. 갈색빛 또는 빨간색이었나? 빨간빛 또는 갈색. 아, 빨간빛 또는 갈색. 맞아요. 흑발. 흑발 제발 흑발. 흑발을 굉장히 원하시나 봐요. 흑발은 이제 흑발 친구랑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이제 반바이 지겨워요. 19년 정도를 함께 했기 때문에. 한국은 몇 시입니까? 8시 10분입니다. 기호 형이 저를 황수부지로 저장해 놨대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수구에다가 제 성 황을 붙여갖고 황수구지. 왜 제가 쥐죠? 아 맞. 왜 제가 쥐죠? 어제 저는... 다시 보기 봤거든요 형들 한 거. 근데 그 막 뭐라고 저장해놨는지 막 그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근데... 네. 뭐 황수구지. 황수구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기호 형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만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왜? 어? 그거잖아. 그게 뭐야? yes. What's up? 아, 그거잖아. 정석 왔어. yes, 아, 정석 왔어. 어, 그게, 네. 사정상 공개를 할 수 없는 그건데, 은발. 은발도 좋은 것 같아. 은발? 어,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딱 이 화면에 제 머리 색깔이 은발을 합성해주세요. 그래갖고, 뭐죠? 그래갖고, 위버스 올려주세요. 와우. 그럼 제가 한번 몇 개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케이, 은발. 혹시 원하시는 색깔 있으신가요? 그럼 팬분들께 요청. 어. 아, 제 저요? 네, 저 원하는 머리 색깔 있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해보고 싶은 거는 회색 해보고 싶어요, 한번. 회색? 예. 회색 좋죠. 회색이, 네, 그냥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누나를 원하시는 분들, 누나라고 한번 불러드려요. 누나 원하시지. 저요? 네. 여기. 아, 인터뷰 오빠랑 두 살 차이 나는데 근데요 한 번만 누나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누나. 누나라고 한번 해주세요. 누나. 그렇죠. 누나라고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누나 할까요? 야, 예. 하나 둘 셋 누나. 좋습니다. 뭐? 왜냐면 저희가 막내잖아요. 막내이니까. 무슨 의식의 흐름이죠?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팬분들이 원하시니까. 소울이는 귀엽거나 멋진가요? 소울은 귀여운가요? 귀여운가요? 멋진가요? 자기 자신이 귀여워요? 멋져요? 어, 고민 3시간 고민할게요. 잠깐만요. 3시간이요? 자, 3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3시간. 3시간 뒤면 브이라이브가 끝나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귀여워요. 여러분들 윙크도 한번 해달라고 좀. 하나, 둘, 셋. 윙크 한 번. 아, 제가 생머리라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컷한 받으시고. 눈이 안 보이죠? 아까 제가 질문 하나 본 거 있거든요? 어떤가요? 민트 초코 치킨 대 파마 첵스. 파마 초코 아시죠? 민트 초코 치킨. 치킨? 민트 초코 치킨의 vs 그 파마 초코 아시죠? 파마 첵스 초코. 오. 어. 파마 초코. 초코. 파마 초코. 네. 뭘 원하시죠? 전 파마 초코 안 먹어봤거든요. 어때요? 파마 진짜 파맛인가? 민트 초코 치킨 있나요? 민트 초코 치킨. 민트 초코 치킨 친구는 상당히 개성이 강한 친구 같네요. 근데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 잘 생각을 해봐. 어, 뭘? 잘 생각해. 아니, 초코 치킨.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치킨 있잖아. 근데 저 초코 치킨 한번 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어? 어? 어 땡튜브에서. 진짜. 자, 저희는 네. 네. 어, 맛있다고 써 있어요. 뭐가? 민트 초코가? 아, 파마첵스 말하시는 건가? 파마첵스 먹고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 줬대요. 뭐지?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을 주셨다는데요? 파마 초코 한번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먹어볼게요. 그거 지금 팔아요? 안 팔지 않나? 지금 안 팔아요? 그거 약간 이벤트성 아니었나? 아, 진짜요? 어. 그 보니까 막 그 땡큐에서 보니까 막 국밥에 넣은 거 그러던데. 국밥에 넣은다고요? 예, 국밥에 그냥 말아서. 안돼. 재밌는 도전입니다. 아, 잠깐만. 민트 초코 치킨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제 생각을 해봐. 자, 치킨이 있어. 치킨 친구가 있어. 치킨 친구가 있어? 어, 치킨 친구가 있지. 그럼 그 친구가 튀김옷을 입고 있겠지? 튀김옷을 입고 있지. 바삭바삭한 튀김옷을 입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프라이드를 먹잖아. 프라이드를 먹지? 그러면 그건 기름을 튀긴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은 이게 만약 콜라를 안 먹고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느끼하겠지. 그치, 매우 느끼하지. 어. 예. 근데 그 프라이드 치킨 친구 위에 민트가 얹어져 있어. 넘어갈게요. 괜찮은 콜라를 괜찮으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차라리 그러면 민트가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싸 먹으면 그러면 날 것 같아요. 상추 쌈 느낌으로 그
민트 입에다가 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민트가 여러분? 조그맣지 않아요? 조그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아니에요? 아니 민트가 무슨 깻잎 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민트가 조그만 민트를 깻잎 크기만이야 그러면 민트 넘어갑시다 이제 예 네, 넘어갑시다 불필요한 논쟁이었던 걸로 FNC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엄청 많아요 갑자기 엄청 많았어요 어 갑자기 아 아니 아니 똑같은 분이 많이 FNC에 들어오게 된 계기 차고차부터 말해주시죠 저는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봐서 들어오게 됐어요 왜 비장하죠? 오디션을 봤어요 네 그래요 네. 오디션을 봤습니다 예 어떻게 들어오셨죠? 오디션 들어왔어요 오디션 보셨나요? 들어왔어요 주어를 말해주세요 주어를 어떻게 들어왔어요? 비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아는 형이 있어서 좀 이제 소개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디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어디서인지 모르겠다고요? 오디션을 봐서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뭘 이제 캐스팅이라는 이제... 오디션이 합진 느낌이에요 아 캐스 오디션 캐스 오디션 캐스 오디션을 봤대요 캐스 오디션이 뭐야? 캐스팅도 봤는데 오디션도 봤대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캐스 오디션 머리가 상당히 눈을 찌르네요 소라 평생 감자튀김 못 먹기 평생 기호형 못 안아주기 기호형 뭐야? 기호형 안 된 거 평생 못 하는 거 아 기호형 못 다른 거 하체 고민도 없네 기호형 안아주고 싶어요? 아니 기호형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감자튀김을 못 먹는 거라 평생 동안 기호형을 못 안는 거 중에 평생 동안 기호형을 못 안게 돼 차라리 감자튀김을 먹고 뭐죠? 형이 좋습니다 기호형이 상당히 서운할 것 같네요 근데 저번에 저희 듀오 아 그 듀오래 그 짝꿍 부인 라이브 할 때도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감자튀김을 감자튀김이 1순위더라고요 자 오 소바 솔직히 나는 민트 치킨 아 민트 민트 치킨 민트 나 민트 치킨 초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그런 거 같아요. 민치 그러면 근데 중요한 사실 저도 안 먹어봤어요. 솔직히 이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민트 치킨 초 아 민트 치킨 초코래 민트 초코 치킨이 있어요? 몰라요. 해리포터 보셨나요? 봤죠. 봤습니다. 저는 해리포터 안 봤어요. 저 한 편도 안 봤어. 한 편은 봤어? 한 편은 봤나? 학교에서 막 보여주지 않나? 저는 아니 그건 아닌데. 해리포터를 안 봤어요. 학교에서 안 보여주는구나. 학교에서 그걸 많이 보여줬어요. 레미제라블. 저 레미제라블 초등학교 때만 두 번 봤어요. 프리스타일 랩을 해달래요. 프리스타일 랩. 오케이, 렛츠고. 그러면 예 넘어갑시다 멤버 중에 누가 가장 잘 삐져? 무슨 말이요? 화를 낸다고요? 아니면 잘 삐지냐고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기호형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기호형이 상당히 약간 되게 새침하게 삐져요 맞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해리포터 책으로도 다 봤고 영어로도 다 봤습니다 책도 재밌어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궁금하긴 해요. 상당히 정보. 너 그 마법 그게 기억이 안 나. 아브라카다브라. 엑스펙토 패트로넘이었나? 엑스펙토 패트로넘. 전 몰라요. 네, 그 있어요. 그게 그 아마 사슴 막 하면서 나오는 마법이었나? 막 그 예, 디멘터인가? 디멘터 막 정화해서 사슴 막 롤롤롤 해가지고 막 엑스펙토 패트로넘 막 이런 마법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그 마법을. 롤롤롤롤요? 연기하세요. 익스프롬 뭐 익스트롬 그거요. 익스트롬이요? 오케이. 나는 지금 마법사다. 그때 이거 하면은 반응해줄 거죠? 당연하죠. 맞아요. 저희가 하고서 아무 소리 없으면 굉장히 뻘쭘해요. 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너무 오래 끌렸어. 엑스펙토 죄송해요. 오케이. 원.
너무 귀엽죠, 정서학이. 아... 뭐야? 그만! 그만, 그만. 얘들아,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야? 감명? 감동! 감동은 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감동 해본 적이 없다고요? 영화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소리를 울린 영화가 있어? 울린 영화요? 뭔가 마음을 그치, 너의 마음을 되게 몽글몽글하게 해줘. 아니요. 너 영화 보고 한 번도 운 적 없어? 네. 아 진짜? 제, 너 정말 강한 남자구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혹시 드라마나 그런 거 봐도 여러분 안 물어봤어요. 이 반지를 깨는다는 자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 반지를 깨는 순간 울면 안 돼. 산타로서 선물이지. 그렇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저는 감명 깊게 봤던 영화는 신과 함께도 엄청 재밌게 봤고요. 맞아. 봤지. 그 영화 슬펐어. 그리고 Avengers. 전 누가 저보고 울보라 했대요. 누구죠?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울보라고 했죠?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 절대 울지 않아요. 오렌지 초콜릿 좋아해요. 오렌지 초콜릿. 오마이갓. 좋아해? 오렌지 초콜릿이 뭐야? 오렌지 진짜 오렌지 맛있어. 초콜릿. 오렌지 맛. 우리 숙소에도 잠깐 있었어. 너가 가져오지 않았어? 그 옛날에? 아마도 그 키 그거 오렌지 아니 그것도 맞는데 그냥 그 있잖아 이렇게 생긴 초콜릿. 근데 오렌지 초콜릿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뭔가 뭐 vs 때 막 뭐 이런 거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공일제 형들 인터뷰 울보라고 했어. 상당히 수치스럽죠. 저는 울지 않습니다. 태호 형도 울보예요. 맞아요. 태호 형이 태호 형이 진짜 울보예요. 네, 조용히 말인데. 태호 형, 제가 제가 아마 고인지 형들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제가 태호 형 침대에 갔었어요. 근데 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슬픈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태호 형이 우는 거 진짜 부끄러운 거 아시죠? 그냥 맞아요. 태호 형 울어서 아니야! 아니라고! 이러면서 태형 형이 태호 형이 진짜 울봅니다. 짱 울보예요. 맞아요. 맨날 울진 않아. 그리고 태호 형이 한 명이 울면 같이 따라 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 여기 무섭겠다. 저번에 아니야 그 썰 아니야. 아 괜찮아. 저번에 정섭이가 아무튼 뭐 때문에 울었는데 정섭이가 좀 연습하다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무실에서 살짝 눈물을 또르르 이렇게 흘렸어요. 형들한테 이런 게 좀 어렵다는 게 있어요. 태호 형이 뒤에서 이제 와 저 진짜 근데 눈물을 정섭이도 슬퍼하는데 태호 형 왜 울어? 하니까 태호 형이 아니야! 아니라고! 태호 형 와 아주 그렇게 귀여운 형이 없어. 이게 숨기려고 하는데 은근 많이 들켜요. 저번에도 침대 이렇게 돌아 누워가지고 핸드폰 불빛이 잠깐씩 나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막 주석주석 하는 거예요. 주석주석 하다가 그래서 제가 저 우는 거 같은데 하고 자는 척을 했어요. 아 자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슬며시 나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울었어요? 눈물을 닦아오더라고요. 왜 꼭 화장실까지 가서 눈물을 닦아? 저는 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좀 많이 울긴 해요. 그래서 조금 네 울 때는 여러분 그 슬픈 걸 이렇게 뱉어요. 맞아요. 너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울 때는 그냥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질러야 돼요? 맞아요. 소리 질러야 돼. 아 소리 질러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울어야 돼요. 울 때는 확실히 시원하게 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털어내야 돼. 계속 참으면은 어느새 또 울고 싶은데 못 울 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또 뭐 있을까요? Cry. 뭐라고? 울었다.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좋죠. 딸기 우유 좋죠.
우리 우유파를 좀 손들어 볼까요? 어떤 우유? 그러면은 흰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막 그런 거. 커피 우유 이런 거. 어떤 우유 가장 좋아하시죠? 바나나 우유. 어떤 우유 가장 좋아하시죠? 좀 전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은 흰 우유. 기본. 저도 흰 우유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네, 저는 흰 우유가 좋습니다. 저도 흰 우유 좋아요. 근데 각 왜 바꾸시죠? 마음이 왜 바꾸시죠? 근데 저 바나나 우유도 괜찮아요. 가끔 약간 refresh. 민트 초코 우유 그 편의점에 파는 거 있거든요. 네. 그 민트 초코? 그 민트 초코 우유 중에 맛있는 거 있는데 그 이렇게 그 이만한 크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민트 초코. 그거 꼭 드셔보세요. 새로운 개인기가 있나요? 개인기 있으세요? 아니요. 개인기가 있나요? 새로운 개인기? 있는데 보여지지는 않아요. 있어? 왜 안 보였어요? 뭐야? 뭔데? 아니 요즘에 저 늦게 퇴근하잖아요. 네. 그 계속 개인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건 친구예요. 아 그래요? 아니 너 우리 방에 있는데도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려요. 뭐라 소리 지르는 거야? 아 그거는 친구가 지르니까 저도 지르는 거죠. 소원이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나 봐요.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 재밌게 노는 거 같더라고. 보여줘. 어떤 걸 보여달라는 얘기죠? 아 개인기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 미공개예요? 맞아요. 그런 거를 아껴야지 이런 거. 아 2집 활동 때 하면은 점점 없어지지. 방금 아껴야지라고 한 거야? 아껴야죠. 아껴야죠. 알았어. 아니 왜냐면 아낀다고 한 게 너무 귀여워서. 소리 화나잖아. 저 반지 조심해야 된다고. 빨대에는 몇 개의 구멍이 있습니까? 한 개예요. 아 두 개. 빨대? 여기 있으니까 두 개 아니야? 그냥 하나니까 구멍 하나 봐야 되나? 구멍. 근데 구멍은 두 개지. 구멍은 두 개인데. 아닌지 이게 결국은 한 구멍이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쓸데없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진짜 쓸데없는 질문. 근데 요새 이런 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근데 이런 질문 되게 애매해요. 방금 질문 엉덩이가 하나. 어머. 댓글들 신고할 뻔했어요. 왜 신고해요? 엉덩이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엉덩이요. 엉덩이? 네 엉덩이요. 그러네요. 애매하네. 제가 보기엔 두 개예요. 엉덩이가 두 개라고요? 엉덩이 두 개. 네. 두 개잖아요. 두 개 아니에요? 네, 두 개. 근데 이어 예? 이어져 있잖아. 근데 그 얘기를 봤어요. 다리가 두 개인데 그럼 엉덩이도 두 개지. 그건 아니네. 근데 어떡하냐. 넘어갈게요. 오케이, 빠른 진행 좋아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지 되는 거 알아요? 왜요? 뭐 하시는 거죠? 정소바 큰일 났어. 덴마크 명화 그려진 민초라는 때가 단종된대. 이 친구 상당히 민초에 민감한 친구네요. 아 진짜요? 그거 단종돼요? 아 제가 방금 편의점에서 그 맛있다고 한 게 그거거든요? 그거요 맞아요. 아 단종돼요? 나중에 오마이갓 민트 초코 사업을 하세요. 그렇게 엄청 좋아하시니까 얼굴을 그려놓으시고 민트 초코 맛 초콜릿을 하나 만드세요. 종섭 초코. 종섭 초코요? 아 종섭 초코는 그럴까 봐요. 이제 안 나온대요. 슬프시겠네요. 아까 하려던 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지르는 거 아니에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제가 다 알지만 이거 속은 네. 거예요. 방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방금 종섭 씨 방금 제가 애교하신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르는 사이에 애교를. 맞아. 아니 그럼 너네 콧구멍도 하나야? 콧구멍은 두 개죠. 귀구멍도 두 개. 구멍은 두 개 있는데. 근데 콧구멍이라는 거 자체가 아니 근데 이게 콧구멍으로 치면은 콧구멍은 두 개야. 근데 코로 치면은 코는 하나야. 그렇잖아. 그러면 반을 갈라서 콧구멍이 두 개인가? 콧구멍 두 개지. 그치. 코는 오케이. 하나. 오케이 저희는 콧구멍 두 개 파인 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최초 감염자. 최초 감염자와 최후의 생존자. 최초 감염자.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생존자 할래요. 생존자가 멋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거 차이 같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 성격마다 그 약간 낙관적이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거 차이인 것 같은데. 감염되고 싶어요? 아니요, 감염되고 싶진 않죠. 그러면 생존자. 아, 잠깐만. 최초의 감염자와 최후의 생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가 퍼졌어.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의 최초 감염자가 되고, 그냥 만약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쳐? 그러면 그 바이러스의 최초 감염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 그치, 역시 해골반지. 근데 살아남는 게 역시 해골반지는 뭐지? 처음 되면은 다 감염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죠. 어? 인탁실에요. 더보이즈 선배님께서 매니아 커버를 그렸대. 와우.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선배님. 지금 인탁실에요. 부끄럽네. 인탁시. 왜요? 인탁실에요. 아, 어, 그래. 8시 31분. 인탁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인탁시. 그러면은 이대로 가가지고 11시 19분에 종섭시를 하고 2시 1분에 서울시를 합시다. 오케이. 예, 그러면 몇 새벽 시... 새벽 2시 1분이면 이제 서울시까지 딱 하고 몇 시간을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2시 1분까지 딱 한 다음에 그때 브이라이브를 끝내면은 이제 종섭시 서울시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댓글 하나 봤어요. 뭐죠? 어디서지? 그 댓글이었어. 막 저희 팬분들 이름 아~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여러분, 팬분들 이름 생각하신 거 있나요? 궁금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신 이름들을 좀 달아주세요. 저희가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저희가 뽑을 순 없고 저희가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팬분들 네임 What do you think? Come on. 일본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아, 일본어로 하려면 장전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모르겠네요. 하모닉스. 하모닉스. 하모니카. 하모니카. 큐트. 큐트. 하트를 주세요. 하트를 주세요. 심포니. 어. 심포니. 심포니도 있네요. 피워나. 피워나. 어, 저 이거 예전에 브이라이브 할 때 이거 본 적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거든요. 이거 피워나. 갤럭시. 플러스 원스. 하피. 멜로디. 하모니어스. 그거 봤어요, 저. 그 어디였지?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하모니아스인가? 하모니아스인가? 그 무슨 그 신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아마 그 막 신마다 뭐 관장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뭐 태양을 뭐 하고 네. 뭐 조화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 신이 뭐 조화와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거였던 걸로. 물 마시고 벌컥 하기 물 벌컥 마시기. 아, 어, 아주 칭찬해요. 언어 유익이 재밌어요. 아주 이거. 칭찬해요. 거의 지금 펀치 라인이 기가 막혔어요. 물 마시고 벌컥 하기 물 벌컥 마시기. 아, 좋았어요. 이해하시죠? 마시기. 갑자기? 펀치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아, 오케이. 아이 펀치. 아, 이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이게? 펀치 라인. 쏘리. 수고했어. 오케이. 와, 이럴 수가. 카오스. 카오스. 좋습니다. 카오스. 아, 소울이 무슨 첫째 줄 맨 끝 머리 긴 캐릭터 소울이 닮았어. 어딨죠? 아, 이 친구야. 어, 닮았어. 어, 닮았어. 뭐야? 닮았어. 와, 설마 어? 거울? 여기에도 안경 쓴 제가 있네요. 그거 거의 물안경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귀엽네요. 어, 근데 진짜 닮았어. Infinity. Infinity. 아까 또 재밌는 거 있었는데. 뭐죠? 해보고 싶은 광고는? 뭐가 있죠? 해보고 싶은 광고. 저요? 그러게요. 해보고 싶은 광고 있으세요?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광고 같은 거 찍어보고 싶긴 해요. 해보고 싶은 광고. 어, 이런 건 생각해본 적 되게 없는 것 같은데. 해보고 싶은 광고. 저는 어, 있어요? 핸드폰 광고 해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한번 바로 보여주시죠. 핸드폰 광고요? 자, 핸드폰 광고. 자, 무슨 폰이에요? 무슨 폰? 무슨 폰인지 말씀 못할 것 같은데? 뭐 360도로 돌아가는 폰이야? 아니면은 뭐 최신 폰. 성능 좋아? 성능이 아주 기가 막혀. 아, 그냥 기가 막혀. 카메라가 기가 막혀. 아, 카메라가 기가 막혀. 그러면은 네. 카메라 기가 막힌 거 강조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3, 2, 액션! 카메라가 기가 막힌 핸드폰. 여러분들도 촬영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건 빨리 넘어가야 돼. 뭐, 아, 무슨 선생님, 광고 해보고 싶으시죠? 저는 감자튀김 그 브랜드 있잖아요. 어, 감자튀김 브랜드. 맞죠. 네. 어, 감자튀김 한다. 거기 오호, 오케이. 어디 뭐 해보고 싶으세요? 광고? 민트 초코? 거의 민트 초코. 지금 빠진 수준 아니에요. 저는 민트 초코 광고도 괜찮은데. 민트 초코 광고야? 저는 개인적으로. 치수로 광고가 잘 어울릴 것 같아. 민트 초코에서 그런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민트 초코 치약. 민트 초코 치약은 뭐예요, 대체? 저는 민트 초코 광고가 괜찮은 것 같아요. 민트 초코 광고요? 네. 좋아요. 종섭이 민트 초코 광고 가자. 파이팅! 아, 오, 갑자기 엄청 빨리 올라가요. 교복 광고. 교복 광고. 아, 그거 싱크로율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요? 약간 그쪽 있잖아요. 스위스나 아니면은 덴마크 이런 쪽. 아, 어때서죠? 약간 제가 한번 그 TV에서 그 스위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본 적 있는데 약간 그냥 너무 이뻤어요. 그냥. 머리가 너무 길어요. 네. 약간 저는 막 도심 쪽에 있는 막 번화가 관광지 막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신없는 거를 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조용한 거? 도심 중 번화가 쪽에 있는 막 유명한 관광지나 약간 관광물 이런 것보다는 좀 외곽 쪽에 약간 그냥 뭐 경치 보면서 힐링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냥 약간 여행 가면은 돌아다니기보다 숙소에 틀어박혀 있는 타입. 근데 숙소에 안 계시던데 언제 쉴 때? 여행 가면 숙소가 여행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플러스 everything plus everything 토마토 뭘 원하시죠? 토맛이 나는 토마토? 토마토 맛이 나는 토. 아, 헷갈리네. 저는 토마토요. 토 맛이 나는 토마토. 토마.. 아 진짜요? 그게 낫죠. 진짜? 그럼 토마토 맛이 나는 진짜 토를 드실래요? 토마토를 먹는 게 낫죠. 뭐 드실래요? 별로 안 드시고 싶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토할 때 우리 그만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빨리 이집 활동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갑자기 얘기했는데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하진 않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빨리 이집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집 활동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게 여러 가지 안무들을 맞아요. 아, 오늘 최초로 무언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 사실 저희가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 제가 머리를 감고 왔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갖고 네 머리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야 돼요. 저도 지금 시야를 올리는 굉장히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인데 저도 길어요. 맞아, 이분이 제일 길죠.
아 좋아해 대 사랑해. 좋아해 대 사랑해. 사랑해. 어? 이런 건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이런 거 모르시나? 이런 건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고요. 어, 깜짝 놀랐어.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이제 민망하지 않고 바로 그냥. 좋습니다. 이따가 나 태양명인데 우리 타이틀곡 이름이 뭐더라? 타이틀곡 이름이요? 사이렌이야 사이렌. 저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저 페미팅 키링 디자인. 아! 그 페미팅 키링 디자인 그 기호형 디자인 한 거 있잖아. 아. 그거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맞아. 그 중에 기호형 디자인이 제일 괜찮았나 봐요. 저희 다, 다 깜짝이야. 다 그렸어요. 맞아요. 저 그거 한 명 하면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평면으로 나오더라. 근데 기호형께 뽑혔어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 디자인했냐면요. 저는 그 주사에다 그냥 한국말로 멋 이라고 썼어요. 와우. 그냥 멋 멋이라고 썼는데 멋이 없었나 봐요. 맞아요. 주사 안 뽑혔어요. 종섭이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가요? 이제를 진짜 많이 해요. 뭐라고? 이제요. 아 제가 보기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라는 말 많이 하나? 종섭이가 있어서 저희 숙소가 심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숙소에 약간 어떻게 보면 BGM이죠 이제. 맞아요. 약간 깔린 배경음악이에요. 이제 기본으로 깔아놓고 하는 배경음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습니다. 네. 세 명만 알고 있는 형만의 비밀. 뭐라고? 이런 질문 아주 칭찬해. 우리만 알고 있는 형 라인들의 비밀. 형 라인들의 비밀. 형 라인들의 비밀 뭐가 있을까요? 없나? 우리만 알고 있는 형 라인의 비밀. 이게 비밀은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만 알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미 저희가 아는 비밀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너무 저희 비밀을 많이 안다. 룸메이트 궁금해. 아 이거 룸메이트야. 아직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 방에는 저랑 소울이랑 태호 형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큰 방에는 인탁이 형과 지웅이 형과 기호 형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3-3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 오늘 짜장면 맛있었어요. 맛있었나요? 괜찮았어요. 어? 네 솔직히 저는 짜장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시켜먹었죠? 근데 시킬 때는 못 느끼는데 시키고 나면 꼭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어드세요? 안 넣어드세요? 원래 넣어먹는데 저희가 부탁을 안 드렸어요. 고춧가루 넣어달라고. 저도 고춧가루 넣어먹습니다. 고춧가루 넣어드세요? 고춧가루 뭔지 아시죠? 아니요 안 넣어뒀습니다. 안 넣어먹습니다. 예. 갑자기 캡처 타임. 우와. 하나 둘 셋. 좋아요. 오케이.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짜장면은 남이 먹는 거 볼 때가 제일 맛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약간 남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거 막 보면 와 진짜 맛있겠다 싶은데 또 막상 시키면 안 먹고 싶어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 막상 와서 먹으면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것 같아. 네. 5살 태호 형, 5살 기호 형, 5살 지웅이 형. 5살 태호 형, 5살 기호 형, 5살 지웅이 형.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뭐가 좋을까? 형들을 다 5살로 만들어버려서. 저는 5살 지웅이 형이요. 왜요? 제일 침착할 것 같아요. 저는 다 다섯 살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셋 다? 저는 아기들을 좋아해요. 아하. 조그만 아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아기들 누워주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의 질문이 세 개 중에 택일인데 세 개를 다 택하셨네요? 맞아요. 저는 누구를 이렇게 뽑는 걸 좋아해요. 지금까지 다 뽑아왔지만 네. 그런 걸로 해주세요. 멤버들 번호 어떻게 저장했는지 알려주세요. 없어요. 이게 저희도 해야죠. 저희도 해야죠. 좋아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요, 네 먼저 해주세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해봐요. 저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태우 형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름을 번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는 그냥 지웅이 형, 태우 형 이렇게 해놨거든요. 카톡에 제가 태우 형을 최피오로 해놨고 쌍디귿의 의이오 피오로 해놨고 네 좋습니다. 아 인탁이 형을 이마를 탁 별이 다섯 개 해놨어요. 그걸 뭐라고요? 이마를 탁 별이 다섯 개. 이마를 탁이요? 네. 왜 저만 그렇게 해놓죠? 아니 근데 정말 제 이름이 유용하게 놀리기로 지금 놀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고 지호 형이 그저 가로치고 말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지웅이 형이 맞는 다람쥐로 되어 있고. 아 진짜요? 굳이 그걸 또 그렇게. 쏘리가 카톡방에 자주 등장을 안 해서 잠깐 닉네임을 까먹었어. 쏘리 오버 쏘울. 아니야 나 오버 쏘울로 안 돼. 나 오버 쏘울로 돼 있어. 아 그래요? 바꿨어요? 어? 너 원래 오버 쏘울로 해놨지 않았냐? 아니요 지금 아니요 한자를 들고 있어요. 아 진짜? 네 한자로 돼 있어? 예스. 저는 오버 쏘울로 해놨어요. 전 아 예 쏘리 생각해 볼게요. 먼저 말하고 계세요. 저는 기호 형, 태양이 형, 지웅이 형, 종섭이 오버소. 네, 저는 그렇게 났습니다. 아, 소울이 뭐 했는지 기억났어요. 소울이는 뭐라 해놨어요? 중2병이요. 중2병. 난 팝이 너무 좋아 중2병. 나 fucking 랜세로 모니죠. 우리 먼저 찍어버려 트위죠. 갑자기 왜 이렇게 랩을 하신다고? 좋습니다. 연기하고 싶어. 연기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연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는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영화는 많이 찍어보고 싶어요. 영화요? 앞으로도. 네. 피라미드 혼자 계시죠? 이탄. 저 딸기 같다고요? 딸기? 맞아, 너 지금 상당히 딸기 같아요. 아닙니다. 저 빨간 버섯이에요. 머시룸. 빨간 버섯? 제가 맨날 독버섯 그... 아닌가요? 독버섯? 맨날 그 트위터나 위버스 올릴 때 그 빨간 버섯 이모티콘 하거든요. 트위터 약간 태양이 형, 아, 태호 형. 괜찮아요. 이미 모두가 알고 계세요. 아 꿈을 났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태양이 형 약간 그 태양 이모티콘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춤을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춤은 아이솔레이션. 즐기는 문화입니다. 오, 야 이런 데다. 맞아요. 저희 춤 선생님이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 춤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보단 그냥 여기 뭐지? 불 막 꽈딱꽈딱꽈딱 하면서 그냥 너네 그냥 막 놀라고 내두는 게 너네 춤 더 늘걸?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안 배워도 막 미러볼 같은 거 하나 달고 너네 그냥 너네 춤 만들어 쳐 해놓으면 진짜 더 멋있게 잘 출 걸 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힙합이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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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진짜 약간 안무를 이제 하면서 뭐 디테일을 잡고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냥 춤을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춤을 오래 추려면은 그냥 처음에 재밌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심화적으로 막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즐기다가 즐기면서 해도 실력 늘거든요. 춤은 재밌게 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돌 지망생인데 현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실 조언 무슨 말이에요? 그냥 조언. 그러니까 현실적인 약간 피드백. 그 종섭이 하는 거 보고 대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돌 지망생 친구를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선배로서 이런 모습 굉장히 부담스럽다. 종섭이가 엄청 선배예요. 종섭이 보이프렌드 종섭이가
엄청 선배예요. 예. 그 I'm a boy. You're a girl. 저 현실 종합. 현실 종합. 일단 뭐 이제 만 뭐 랩을 하시는지 노래를 하시는지 춤을 추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아이돌 지망생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보통 동시에 하잖아요. 랩이랑 춤을 동시에 하거나 노래랑 춤을 동시에 하는데 이제 그냥 사실 두 개 다 한꺼번에 같이 연습하려 하면은 이게 하루 안에 두 개를 한꺼번에 연습하는 게 솔직히 조금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를 솔직히 나눠서 해도 돼요. 어떤 날은 진짜 그냥 필 오는 대로 이날은 내가 가사가 잘 써질 것 같으면은 뭐 이날은 랩만 해도 되고 이날은 뭐 내가 좀 춤이 잘 쳐진다 싶으면은 이날은 춤만 쳐도 돼요. 그냥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잘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웃으시죠? 재밌는 게 있어요. 왜 터진 거야? 이거 말해도 돼요? 뭘? 저도 몰라요. 귀신 봤어요. 아, 귀신 봤어요? 귀신. 맞아요. 저도 본 거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귀신. 그럼 뭐였죠? 저 그 조언은 종석이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종석이가 총을 많이 잘 준 거 같아서. 카톡방에서 말 많은 멤버 있어. 너네 아 말 많은 멤버요? 다 비슷. 종석이가 좀 많죠. 나 카톡 너는 잘 안 해. 종섭이는 네 아닐까? 아니에요. 저 카톡 은근 잘 안 해요. 그냥 확인은 하는데 답장을 잘 하지는 않아요. 네. 카톡방에서 제일 말이 없는 멤버시잖아요. 저요? 둘. 제일 말 없으시잖아요. 저는 가끔 이모티콘. 예스. 정말 가끔 이모티콘. 거의 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좋기 때문에. 팬분께서 디스랩을 원하시는데요. 디스랩 배틀? 이거는 저희가 약간 이런 거는 이런 소통 브이라이브 말고 약간 예능이나 이런 데서 하면 재밌으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뭐 나중에 따로 예능 약간 꽁트 같은 컨텐츠를 하고 준비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고민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연습생 기간이 얼마나 돼? 얼마나 되시죠? 저는 3년 하고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아닌가? 3년 하고 5, 6개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되시죠? 얼마나 됐지? 2년 반? 1년 반? 2년 2년 반? 2년 반 됐대요. 점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는 1년 했나? 1년 하지 않았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년 1개월? 2개월 정도 했고 전체 그 연습생 기간을 합치고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앞에 말을 닮은 귀신이. 네. 한마디 이내 해주세요.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맞아요. 저는 전체 연습생 기간을 합치면 한 4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3년 반은 무조건 넘고. 맞아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모습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한마디가 돼? 나랑 태엽 밑에서 보고 있어. 아 진짜? 아 진짜요? 계속 보고 있었어. 심지어도 올라와봤어. 다시 내려가시겠어요? 지금 소리가 웃음을 참지 못해요. 이거지. 자, rap and dance. 랩이 좋으신 거? 저는 근데 이게 할 때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어쩔 때는 랩이 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춤이 더 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전 진짜 한동안은 랩 뭐 가사도 아예 랩은 안 하고 계속 막 춤 영상만 보고 춤추고 이랬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형은 어때? 저도 아니 보통 그렇죠. 계속 바뀌는 편. 그렇죠. 보통 어느 것만 엄청 뭐든 어떠세요? 그럼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막 랩인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거에 맞다 같아요. 지금은 춤보다 성장세.
성대모사가 좀 더 재밌어요. 네. 어,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즘 아, no. 어, 바뀌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비축 비축. 손 크기 대달라고 했어요. 어, 손 크기요? 저 손 큰 편이에요. 저 작지 않아요. 저, 태훈 형이랑 거의 똑같대요. 작아요. 소리 되게 태훈 형 손 진짜 작아. 앙증맞다. 손 재보시겠어요? 저 손가락이 좀 긴 편이라서. 어, 손 재보시겠어요? 오! 오! 형 나랑 저 오, 저랑 비슷하신 분이 나왔어. 오, 나랑 비슷하구나. 어? 뭐야? 아주 크다. 손가락이 긴 편이라서. 볼 누가 제일 말랑해? 아니요, 근데 저희 뭐지? 저희 셋은 어, 소울이가 오! 볼 오, 소울이! 볼 말랑 아닙니다. 어, 근데 소울이 약간 되게 어, 너무 어, 말랑 너무 말랑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 뽀잉뽀잉한 그런 뽀잉뽀잉? 뽀잉뽀잉한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볼이에요. 5살 기호형, 50살 기호형. 저는 5살이에요. 네, 50살 기호형이면 형이라고 못 부를 것 같은데. 저는 5살 기호형이랑 그냥 재밌게 놀래요. 이 질문에 꼭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어떤 거요? 이거요? 항문에 이빨이 나면 치과? 항문 외과? 아, 이런 질문 하지 말까? 어...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죠? 재밌네. 아, 오케이. 나 생활 노출로 생활할게. 어... 서바 오늘 목 상태 괜찮으면 랩 한번 해줘. 목 상태 괜찮으면 랩. 어떤 랩을 할까요? 프리스타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러면 저희 프리스타일 가끔 하거든요. 진짜로 해요. 진짜 멋있게 해요. 아, 근데 진짜 하긴 해요. 지훈 형이랑 같이 해요. 저희 한번 밤에 비트 틀어놓고 기호 형 방에 모여갖고 핸드폰으로 타입 비트 하나 딱 들고 스탠드 그거 켜놓고 했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아무 말 대잔치긴 했는데. 그럼 프리스타일 랩을 할래요? 하고 싶어요? 한번 해드리세요. 원하시니까. 어, 랩이요? 그럼 제가 주제를 드릴게요. 아, 프리스타일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프리스타일 자신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해보겠습니다. 없는데요? 네, 근데 저 하면 형도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좋아요. 소울이도 할 거예요. 아, 저는 안 해요. 목이 나가지고 저는 안 할게요. 목이. 그러면 주제를 뭘로 할까요? 책상으로 할게요. 책상. 책상. 책상, 칠판. 어? 두 개야? 좋습니다. 두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자, 비트박스 해드릴게요. 5, 6. 내게 필요한 건 책상과 칠판. 예. 예. 나 야. 아, 잠깐만. 제가 근데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네 마디 이상의 비트박스 하는데 왜 늦게 들어오시죠? 아, 비트가 개인적으로 좀 빨랐어요. 아, 비트가 좀 빨랐나요? 네, 빨랐어요.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민망하니까. 어허. 예스, 종서. 힙합. 요, 비트박스 인탁. 예스. 와우. 역시 보이프렌드 아이돌. 아이, 정말로.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태호 형이요. 태호 형이 제일 일찍 일어나요. 태호 형이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 아마 지웅이 형. 그 다음 다 비슷해요. 그 다음 나머지 4명은 다 늦게 일어나요. 약간 3시에 뭔가 있으면 2시 50분에 일어나는 타입? 전부 다? 왔어. 어허!
이거지 아카펠라. 아카펠라 해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리듬의 삶은 내기는 몸진 내 발은 내 움직이는 중이 소리가 춤을 추는 사람들은 That's it, that's it 동일한 올림 바로 위거지 아무도 안 바래 시간 없이 달려야 비지 빠르게 노란한 점점 커지는 폭포 수영의 폭포 여기 휘저 이렇게 바로 나중에는 멋있잖아 Yeah, yeah Minimally come back Huh? Walk up 24 and stop the 투자 Got no question 걱정 굳이 않네 저기 생각보다 멋진 않네 How about you? We got now built long time 찾아 헤맨네 떨린 멋진 그래 이게 나네 요거 저거 그거 no 이거지 That one This one 이거지 보고 듣고 뱉어 이거지 생각나는 대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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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Alright 감사합니다 소울이 오늘 쓴 모자 저번에 쓴 그 모자 저번에 언제죠? 아 그때 그 라디오 아닌가요? 라디오? 라디오? 아 오케이 그때 그 한 거 맞나요? 맞아요 다른 것도 쓰고 싶은데 지금 사는 시간이 없어서 못 써요 소울이가 쇼핑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맞아요 모자를 사고 싶다 했어요 서로가 마음에 들면 박수를 치세요. 안 쳐도 되나? 박수, 박수. 매니악 랩해 달래요. You maniac, you make me like a maniac. 결국에 그만 말할 거짓말 뿐이라는 걸 나를 너보다 안다. 소울이가 네 개 반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해골은 네 개 반.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요? 네. 어 이거요? 아니요. 그 친구가 제일 많아요. 그 친구가 제일 좋아요. 이거요. 왜 이 친구가 가장 좋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일 그거 제일 무겁고 제일 무섭게 생겼어요. 제일 무거워요? 맞아요. 제가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랑 비교해봐요. 제일 진짜 아니에요. 이건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소울이가 이거 얼마 정도 산지 아세요? 소울이 이거 50만 원도 샀어요. 한번 껴볼게요. 안 빠지는데? 빠져. 안 빠질 뻔했다. 자, 여러분.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지금 벌써 9시가 됐거든요. 오 마이 갓! 벌써 9시예요. 오래 했네요. 1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음에 드는 질문 하나 딱 보고 그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빨리 지금 아니 프랙티스를 프랙티스 갑자기 스팟이요? 갑자기 경쟁이 기억이 안 나네? 컴피티션 액세스 여러분 컴피티션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냥 딱 하나 하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각자 하나씩 뽑고 가죠. 싫어요. 각자 하나씩 뽑고 캐스트 타임 하고 가죠. 오케이 이거 종소비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부하면서 들을 노래를 추천해줄 수 있어 요즘 공부하면서 이거지를 듣고 있어 제가 또 노래 추천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제 정기 컨텐츠 종호추 맞나요? 원호추입니다 원호추 종호추는 뭐죠? 종소비가 오늘 추천해준 거 근데 그것도 괜찮아 그쵸 다음에 그걸 올려주세요 종소비가 오늘 추천해준 노래 네 뭐야 갑자기 혹시 매운 거 드셨나요? 아니요 당황스럽네 종섭이 귀엽지? 알겠어요? 안 귀엽나 봐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생각할 동안 질문을 쳐보겠어요 오케이 오디오가 너무 미묘한데요? 지금 제가 채워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여백의 미를 즐기자 여백을 종섭이 소울이가 하나 뽑고 제일 마음에 드는 질문 뭔지 모르겠네요 그럼 형이 먼저 하나 뽑을게요 이거 좋은데? 이거 소울이가 대답해 볼래요? 지금? 소울이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있으세요? 있어요. 오. 해골 반죽 다섯 개? 아니요 아니요. You know? P5. P5? P5. Press 5. 아 뭐래? 새로운 거 나왔잖아. 새로운 거 나왔잖아. Press 5? 5. P? P5가 뭐야? P. 저 일단 저 아아아아 얘기를 한 거 있어요 저도 아 뭔지 알아요 그 게임기 있잖아요 그 아아아그 플레이 테이프 yes 파이 플레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파이브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거 갖고 싶대요 자기가 살래요 아 너가 산다고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 뭔지 아시죠 다들 플레이 나 에에 그거 예예예 예. Yes. 예, 맞아요 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네요 예, 다들 알고 계시네요 자 이제 종섭 씨 추천 노래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노래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노래는 이거를 뭐 어디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OFF라는 노래가 있어요 OFF? OFF What is OFF? 페노마이커 선배님 노래인데 아. OFF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네, 아니 근데 페노마이커 선배님 노래는 다 듣기는 하는데 요즘에 그냥 그래도 가장 뭐라 해야 되죠? 끌리는 노래? 그냥 약간 뭔가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쭉 내리면은 뭔가 가장 먼저 틀 것 같은 노래? 그게 OFF입니다 O.F.F예요 좋아요. 저도 이제 마음에 드는 댓글 찾았어요. 오. 인타기는 언제부터 춤췄어? 저희 팬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오. 댄서 아 맞아요. 저희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댄서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정정하래요. 아 어떻게 정정하죠? 댄스 강사로. 아 네. 댄스 강사로 바꾸라고 하셨고 저희 댄스 강사 출신 어머니께서. 네, 춤추시는 모습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근데 춤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커버 댄스 막 하고 했던 건 한 6살? 6살이요. 6살. 맞습니다. 네, 6살 때부터 춤을 췄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할까요? 캡처 타임 딱 컨셉 두 개만 하고 아 캡처 타임이요? 예 저희는 이만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일단 컨셉 하나 괜찮은 건 막내즈 컨셉 오케이 막내즈 컨셉 막내 걸면 컨셉 하나 하고 그리고 제가 댓글에서 하나 본 게 있어요 어째요? 곰세마리를 불러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곰세마리 컨셉 왜? 저희가 곰세마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왜? 아까부터 많이 본 것 같아요 곰 배어 와 오케이 좋습니다. 막내즈 컨셉. 그 공. 자 막내답게 어떤 컨셉이죠 이거? 막내답게 하는 거. 제가 오늘 귀여운 막내답게. 후드를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후드 끈을 잡으려고 했는데 후드가 없네요. 그럼 제가 이 모자를 특별히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치트키예요. 자 갑니다. 잠시만요. 저 포즈를 못 정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너무 빨리 지나갔나?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한 번 더 아, 막내 컨셉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곰세마리 컨셉 곰세마리 그러면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매기곰 아니면은 이렇게 하자 아니야 저기요 너무 야생이에요 그거 너무 야생이야 이거는 귀신이에요 오케이 깜짝이야 아, 우리 이렇게 하자 아, 뭐 어떤 거 같아 이렇게 형 있고 여기 위에 나 있고 여기 위에 솔 이렇게 하자 괜찮아요 오케이 제 뒤로 오실래요? 그러면 카메라에 다 나올까? 뒤가 생각보다 좀 형이 앉아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할게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아빠고 맨, 아, 맨 위에 있는 분이 아빠고 뭐랄까요? 밑에 있는 분이 엄마고 뭐라고? 그럼 제가 애기고 뭐라겠습니다. 아, 소리가 아빠고인가요? 자, 시 하나 둘 셋.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끝. 좋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돼요. 아,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소리가 안 나왔어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소리 하고 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아, 좋습니다.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컨셉 컨셉. 오케이, 이렇게 저희가 오늘 동생지로 공호지, 아 공호지 공 공공상지 맞아요. 우리 찾아와서 막내 Q&A 타임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도 많았어요. 아까 그 있잖아요. 그 물 마시고 벌크업하기 물 벌크업하기 약간 그런 거 굉장히 괜찮았어요. 아직도 인상이 남아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오늘 Q&A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재밌으셨었으면 좋겠고 네, 저희도 오늘 Q&A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뭘로 돌아올지 몰라요. 사실 저희도 아직 몰라요. 소리 한마디요. 한마디요. 지금 했어요. 아,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 좋은 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다음에도 보세요. 오케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뵐게요. 자, 마지막 인사 봅시다. 지금까지 피오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종섭, 인탁, 소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참 진행을 잘해. 오케이, 자, 지금까지 피오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종섭, 인탁, 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바이바이. 안녕. 어, 머리를 좀 잘라야겠어요. 머리 눈에 상당히. 오케이, 이발하고 오는 걸로. 안녕.